최근 블록체인과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키워드 분야를 중심으로 해커톤 행사가 활발합니다. 해커톤을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도출과 공유, 더 나아가 공동의 가치를 창출하자는 취지입니다. 해커톤에서 뜻이 맞는 이들이 만나면 스타트업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해커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주요 커뮤니티로 자리 잡았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해커톤이란 핵과 마라톤의 합성어로 어떤 일에 집중적으로 파고든다는 의미입니다. 한정된 기간에 프로그래머와 UI 디자이너, 그래픽 디자이너 등이 모여 끊임없이 아이디어를 도출하게 됩니다. 이를 토대로 애플리케이션과 웹서비스 또는 비즈니스 모델을 완성시킵니다. 일반적으로 하루 내지 이틀의 시간을 주지만 풀어야 할 주제의 난이도가 높을 경우 일주일 이상의 시간을 주기도 합니다. 해커톤은 외부에 공개되거나 비공개 내부 행사로 치러지기도 합니다. 또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뉘기도 하나 최근에는 시간대와 위치에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온라인 해커톤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해커톤의 역사는 짧은 편입니다. 지난 1999년 유닉스 기반 운영체제인 OpenBSD의 암호화 개발이 첫 번째 해커톤입니다. 당시 10명의 미국 출신 개발자가 캐나다 캘거리에 모였습니다. 미국의 암호화 소프트웨어 수출 규정에 따른 법적인 문제를 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의기투합이 이뤄졌습니다. 이후 해커톤의 가치에 눈을 뜬 기업들과 대학교들이 행사를 주최하는 등 글로벌 트렌드로 확산됩니다. 해커톤.com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에서 개최된 해커톤은 2016년과 비교할 때 40% 이상이 증가했습니다. 약 27%가 미국에서 개최됐고 그 뒤를 영국과 호주, 독일, 캐나다, 프랑스가 잇고 있습니다. 지난해 공개 해커톤은 64%며 내부 해커톤은 36%의 비율입니다. 특히 내부 해커톤은 2016년 25%였지만 점차 비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해커톤을 통해 사업에 접목하려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나라도 IT 업계를 중심으로 해커톤이 꾸준하게 개최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구글 코리아가 구글 개발자 해커톤 행사를 개최한 이후 NHN의 버닝데이, 다음 커뮤니케이션의 데브데이 등 IT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커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인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인적 네트워크를 넓힐 수 있으며 기업은 재능 있는 인력을 찾아 채용할 수 있습니다.